그거. 안녕하세요. 알렉이 스포르트. 네,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엔제스 파이팅 러시아 지사장입니다. 알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는 학창시절 진짜 영웅으로 남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경기를 울면서 봤어요, 진짜. 네, 정말 엄청난 선수 모셨습니다. 자, 윤동진 선수 모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유튜브 초년생으로 변신한 예, 격투기 선수 예, 윤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동진 선수,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뭐 유도 쪽이나 격투기 쪽이나 대한민국 이제 단체장들 뭐 그분들의 좋은 점 예, 그리고 또 격투기 선수들에게 예, 또 어떤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도를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아, 지금 뭐 유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정만 좀 만들어 놓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네. 예. 사실 윤동신 선수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유도인으로서 먼저 대중분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제가 이제 윤동희 선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대회 준비, 경기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경기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 좀 써주세요. 네. 아, 이거 슬퍼요. 일단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못하게 되는 경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지금 2시간 운동하다 왔습니다. 아, 네. 네. 운동을 안 하면 아파요. 오히려, 예, 진짜로.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다 뚫었어, 이거를. 여기랑. 발목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 어디 수술을 했냐라고 하면, 어디 수술을 안 했냐가 더 빨라. 이, 다 했기 때문에, 수술을. 근데도 지금 건강하냐. 어머님이 건강하세요. 아. 상당히 건강하세요. 아침에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2시간 동안 산을 돌아다니십니다. 예, 어머니의 어떤 그 좋은 유전자를 좀 받은 것 같고, 네. 윤동진 선수의 건강의 비결은 어머님이다. 네,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꾸준한 운동, 산 좀 올라가고 수영 좀 하고 요 정도 건강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게 꾸준한 거, 계속. 저는 거의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운동해요. 산 가든지 뭐 수영. 그래서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윤동희 선수의 운동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그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이제 릴레이를 하면, 예, 내가 이제 천군의 뭐 릴레이 주자 마지막. 네. 그리고 여기 백군의 주자가 있는데 백군이 벌써 저기 이제 뭐 100m 가.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따라잡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신이 좀 좋아서.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되게 학교에서는 알려졌지. 저 친구가 되게 운동을 잘한다. 육상부 이제 코치님이 야, 그 서울체육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운동만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네가 한번 시험을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간 거예요. 갔더니만 뭐 시험도 보더라고요. 예. 그 IQ 테스트도 하고 그 기초 체력 같은 거 다 만점을 받았는데 합격이 됐죠. 각 종목에 뭐 역도, 뭐, 유도, 뭐, 레슬링, 막, 이렇게 감독님이 있어가지고, 또, 뭐, 부감독님은, 야, 그럼 바벨 한번 이만큼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막 쉽게 들은 거야, 이러면. 이제 야, 윤동식은 여기서 바벨을 드는 거 보니까 역도를 하면 괜찮겠다. 라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다들 찢어가져요. 아, 예전에 네.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걸 뽑은 거야. 유도를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네. 그때 84년도 LA 올림픽 때, 안병근이라는 우리 선배 그 올림픽 금메달 따고 LA 올림픽에서 네. 그다음 하영주라는 선배가 LA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저거다 저거 하고 싶다 뭐 유도부로 이렇게 해서 됐죠. 거기서 유도를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쵸. 이제 체육중학교를 가가지고 네. 유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네. 거잖아요. 유도를 했던 뭐 중학교 1학년 선배랑 붙이면 안 되니까 그쵸. 그나마 힘이 좀 적은 여자 선배 누나랑 둘이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잡으면 넘어가고 잡으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창피도 하고 선배들이 야 너 뭐 여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냐 그래서 좀 열심히 했죠. 그래도 이제 계속 졌어.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선배가 이러면서 너는 한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유도가 한판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KO처럼 그래서 너는 맨날 한판으로 넘어가니까 너는 그냥 한판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한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너무 급성장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후반부터는 계속 메달을 땄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별명이 생겼는데 네. 근데 바뀌지 않고 그냥 한판. 그 다음은 계속 한판을 이기니까, 너의 별명은 그냥 한판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별명이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한양대로 넘어가시고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91년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혹시 유도 대회나 이런 게 있다면? 91년도에 딱 들어가니까 막내더라고. 그리고 딱 10년,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짧게 정도. 하셨네요. 태릉 선수촌에 10년 못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거기 1년만 있어도 죽어, 진짜로. 태릉 선수촌엔 들어가면 죽는데요, 거기는. 한국 유도가 이제 되게 잘하니까, 세계적으로 네. 이제 메달을 많이 따니까, 유럽 선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태릉 선수촌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운동할 때는 같이 해도 돼요. 걔네들이 거의 거품물잖아. 이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냐고. 아니,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태릉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아, 하루 일과. 네. 5시 45분에, 이제 이렇게 방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항을, 이게 막 나와요. 6시까지 나가야 돼, 운동장에. 네. 얼굴 좀 닦고, 이제 나가요. 나가면 이제 운동장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15분 동안, 가운데 있는 체조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목을 이거 하니까 율동을 할 때 이 바깥에는 나머지 모든 운동부가 가운데 체조하는 애들이 하는 걸 우리 막 따라해. 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막 해. 그러면 계속 15분이 딱 끝나면 그럼 이제 유도부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3D가 있어. 3D 유도, 레슬링, 복싱. 얘네들이 제일 늦게 끝나요. 그죠. 제일 오래 제일 하고. 늦게 끝나. 그러면 아침이 이제 뭐 한 6시 반 7시에 시작해요. 그럼 우리 한 9시쯤 가서 이제 밥 먹는 거야. 빨리 먹고 가서 쪽잠 자고 그다음에 이제 10시 반 되면 또 이제 웨이트 하고 그다음에 또 쪽잠 자고 3시 되면 또 유도하러 가고 그래서 한 5시 반 되면 또 오고 시합 있으면 저녁에 또 하고 일가가 이제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거의 미쳐요. 이런 데가 어딨냐고. 사실 태릉 하면 이제 400m 인터벌. 아! 야, 씨, 그거 진짜 힘들어, 진짜. 진짜 죽죠.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20명이면 10명 출발하고 10명 기다려 트랙이 있으면. 그럼 이제 10명은 이제 달달달 떨면서 있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오는 순간 얘네가 이제 또 나가야 되거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400m인데 한 1분 5초, 요 정도, 1분 10초 요 정도로 딱 오고 얘네가 빠져. 그러면은 얘네가 바로 투입해가지고 또 1분 5초 정도 10초에 딱 들어오면 또 얘네가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빠져. 그래가지고 이걸 5번을 돌아요. 근데 이제 기록이 있어. 5개를 딱 통계를 내가지고 한 번 더 뛰어. 이렇게. 그러면 기록이 뒤처지면 더 뛰잖아요, 또.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냥 죽고 싶은 거야. 진짜로 거의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전기영 선수가 세계선수권 3연패. 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예, 현 용인대 네. 교수님이시죠. 현 용인대 교수. 20대 전반에 이제 다 이렇게 딴 거야. 그렇게 잘했고, 뭐가 있냐면 걔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몸이 되게 유연해. 근데 얼마큼 유연하면 견누르기 알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잡고, 얘가 이제 이렇게 등을 대고 있으면 목을 계속 꽉 누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30초를 이렇게 꽉 누르면 한 판인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전기형을 이렇게 딱 누르잖아? 그럼 머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그러면 심판이 야 이게 좀 등이 단 건지 돌아간 건지 이걸 못 누르는 거야. 손가락도 여기도 다 얘는 막 이렇게 다 돌아가. 진짜 유연해요. 정기영 교수님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중량급에 거의 속하셨잖아요. 그치, 그치. 70kg 네. 후반대였으니까. 진짜 이제 전매특허 어버치기였는데 네. 사실 중량급이 그런 어버치기 하기에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먹혔지 않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만약에 딱 이래서 봐요. 이래서 네. 여기 유도했잖아. 네. 뒤로 네. 더 뒤로 아니 이쪽으로 그렇지 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사이로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 여기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전기형 이게 슉 하면 뭘 가냐. 여기 들어가. 걔는 진짜 그러고 들어가. 이걸 갖다 완전히 이렇게 빼도 이걸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놀래. 걔 것만 보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 거쳐서 파리 거쳐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 한 해에 제일 처음에 2월에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요거를 돌면 거기서 메달 따는 애가,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메달 따는 애가 올해가 뭐 세계선수권 내고 올해가 올림픽이다 그러면 그거는 걔가 1등이다 라고 이게 이제 딱 그거를 알려주는 시합이에요. 파리 거기는 한 명밖에 못 나가. 네. 이제 두 명이 못 나오는데 기영이랑 나랑 매번 92년도에 내가 1등, 뭐 93년도에 네가 1등, 내가 1등 막 하니까 거기서 니네 둘은 된다. 최초로. 모든 다른 국가들은 딱 한 팀. 내가 78kg면 78kg에 뭐 러시아 놈이 하나만 와야 되는, 하나만 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기영이하고 나하고 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군요. 엄청난 거지. 걔네들. 그러니까 둘의 그 경기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ACD에는 나. 그리고 BCD에는 정기영을 놓고 그럼 여지 없어 그냥 결승에 붙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졌던 것 같아. 92년인가 3년에. 그 다음에 내가 4년에 이기고 95년에 이기고. 엊그제 스크랩 하는 걸 딱 보니까 내가 두 번 연달아 이겼더라고. 여태까지 정기영 선수 얘기해봤는데 그런 정기영 선수를 상대전적으로 높으신 분이 이제 윤동기 선수잖아요. 빨리 얘기해줬어야지.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그런 이제 정기영 교수님의 그런 유도 영상, 시합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전적 찾아보니까 윤동기 선수 훨씬 높더라고요. 훨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했어. 기영이가 아니면 큰일 나. 아, 그렇죠. 나는 기영이를 되게 존경하고 아직도 네. 그런 어버치기는 거의 전 세계에선 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 있었냐면 이경근 선배가 그때는 감독인가 코치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결승에 간 거야. 근데 시합 끝나고 나서 이경근 선생님이 나한테 동시에 일로 와봐. 그래서 내가 옆에 감독하고 천불내기 내기했어. 나는 너한테 걸고 저 사람은 기영이한테 걸었어. 그래서 내가 이겼잖아. 고맙다. 이게 진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나 걸었다 그랬는 거야. 나 걸어가지고 천불 먹었잖아. 이경근 교수님.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감독님 저 때문에 그때 천불 먹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제 윤동 선수가 이제 원래 70kg급에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78kg. 네, 70kg급에서 네. 활약을 하고 근데 체급을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90kg급으로. 저도 체급을 올려봤는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유도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체급 올리는 게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힘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억지로 올리려면 힘든데 네, 그렇죠. 내가 좀 부어서 올리는 거는 뭐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전기영이하고 계속 라이벌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연달아 이길 때가 있었어요. 네. 라는 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세계 선수권도 금메달 딴 선수가 네, 있는데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이제 8명이 본선에 올라온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나랑 결승에 했어. 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이렇게 기술을 딱 넘기면 등이 딱 떨어지면 그냥 딱지치기 됐다 그래. 야, 저 딱지 됐다 이러는 거야. 그냥 땅 튀기면 그냥 딱 떨어지는 딱지. 그게 이제 유도에서 알잖아요. 네. 등이 딱 떨어지면 한판 패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당했어. 근데 네, 그게 우리가 마술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을 했다가 마법까지 부린다 하거든. 가서 예, 옛날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재량이니까 뭐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다음에 요쪽에 있는 선수한테 또 그렇게 졌어. 이제 그때 이제 주목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제 막 윤동식이가 연승하고 뭐 하고 있는데 부터면 해서 막 이제 매스컴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결국엔 결승에 했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두 번은 넘겼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얕은 효과 같은 엉덩방아 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뭐 마술사들이 다 만들어내니까 못 나가 갔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X한테는 내가 걔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기영이 빠진 대로 해서 내가 81kg에서 90kg로 9kg를 증량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매일 하루 매일 닭죽을 먹으면서 이제 90kg로 해가지고 아시아 선수권에서 1등하고 예, 그 90kg 올려서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에 나가가지고 동메달 따고 90kg로 예,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대란 거야 뇌가 그래 씨 다시 한번 해보자. 없으니까 내가 다시 빼자. 그래서 한 93kg 정도 나갔는데 한 10kg 다시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전국체전에 나갔지. 81kg 다시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전 경기를 한 판으로 이기고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아테네,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 그래서 네. 92년도에는 너무 어렵고 96년도에는 안 됐고 2000년도
그때도 뭐 한 최고 몰려서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됐고, 그래서 2004년에서 한 세 번인가 뭐 한 12년 계속 올림픽 붙들고 있다가 그냥 안 됐지.